검찰이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사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고인의 부인 서혜순 씨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김태훈 기자입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 씨 유족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. 검찰은 서울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도록 했습니다.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. 딸 타살 의혹에 휘말린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는 스포츠조선과 만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딸의 사망을 숨겼다는 의혹에는 시댁은 장애 2등급인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장애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빌 동안 시댁 누구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. 때가 되면 사망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하며 경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. 또 해외 도피를 준비한다는 의혹에는 숨을 이유가 없고 서울에 머물고 있다며 검찰에서 연락 오면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. 서 씨는 자신이 살인자 취급을 받으며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 죄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김태훈입니다.